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살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막 글도 써놓은 적도 있었고, 작년 7월쯤부터 몸이 갑자기 아팠고, 작년 7월쯤부터 또 일을 못하게 됐고, 그리고 상처가 늘어난 것도 이제 작년 7월부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적인 건가 해가지고 무당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11월쯤부터 갔어요. 그래서 1월쯤까지는 한 20군데를 넘게 갔는데 다 신느림을 받아라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오해를 계기로 저한 명을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건지 7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말로. 너 같은 거는 이제 부산 뭐 어디 바닥에 절대 말도 못 듣게 해주겠다. 그냥 나가 뒤져라. 너는 살아있을 필요도 없고 뭐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협박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명한명 돌아가면서 7명이 저한테 그렇게 하니까 충격을 좀 받았죠.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우울증은 항상 있었지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아니야, 이거는 네가 이제 질문해. 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질문을 할게. 얘기해주는 증상이나 정황만 보면은 저도 신줄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해요. 아니, 알아. 네 말이 뭔지 알아. 이거는 내가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조금 선 넘는 거예요. 선 넘는 건데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길잡이 한번 딱 이렇게 조언 한번 해주면 되잖아.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목적 의식도 없고 이제 비관적이고 더 이상 뭔가를 할수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와주겠다는 선생님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안 건드려요. 그 외적인 건 저희가 다 털게요. 해옥쌤이 하신대요. 해옥쌤이. 아, 근데 진짜 얘네들이 안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좀 복잡해요. 제보자님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는 당 몽기가 엄청 좀 강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신은 못 건드려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갈림길로 갈지는 네. 진도 말대로. 제가 중립을 못 지킨 거는 살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느껴보고 싶고 웃어보고 싶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게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혜옥입니다. 제가 이 살해자분을 퇴마를 하려고 마음먹은 계기는 사연을 제가 듣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보자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의지가 너무 강하게 깔려 있는 분이라 이거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잡아줘야 돼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게 올라올까라는 게 많이 조금 의문이었는데, 제가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게 됐고, 의지가 강하신 분으로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몽기, 그러니까 네. 당신의 몸에 귀신이 산다 네. 일 수도 있는데 또 저희가 캠방송으로 이렇게 사연을 들었을 때는 네. 좀 난해한 부분이었거든요. 신이다, 아니다. 입에서 뱉으려고 하면 안 돼. 목에서 끌어내야지. 하나. 세게. 목에 있잖아. 그렇지. 목에 있잖아. 정말 뭔가 마치 신줄인 것처럼 이제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본인도. 네. 그래서 제가 신 관련돼서는 제가 제보를 안 받는다라고 좀 매몰차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좀 단호하게. 근데 혜옥 선생님한테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자리 잡지 않은 신이라면 전 테마가 가능해요. 전 테마가 가능해요. 얘들도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사례자분을 살리기와 그런 솔루션을 제가 지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지금 이제 이끌어 갈 테니까 본인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치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섰고 저분 또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까운 제보자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직 자리 잡지 않았으면은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게 절망적인데 거기서 네. 지푸라기를 또 한번 주셔서 박수를 네. 보세요. 이 부분은 솔직히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전 가능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손을 내민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하고 마음이 뭔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한꺼풀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니 이렇게 뱉어내고 하다 보니까 머리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고요. 조금 달라요. 아까랑은.
잘하네. 자, 하나 둘 셋. 배터 괜찮아.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제보자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또 연락을 해주셔서 진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100% 확신한다. 네네. 감동이 멋있어 진짜. 우선 선생님께서 네. 100%를 네. 이제 장담을 했는데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나도 드디어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되지는 않아요? 예. 제보자님이 또 그 굳은 의지를 갖고 네. 선생님한테 가셔서 예. 또 이렇게 솔루션을 계속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의지를 갖고 네. 꼭 치료하시길.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만히 있어도 되게 몸이 막 무겁고 막, 막 묶인 것처럼 진짜 꼼짝도 못했거든요. 언제부터? 한 일주일? 묶고 났어요. 방송 나간 그 날부터. 머리는 아직 그냥 머리 쪽 올라왔어. 네, 살 좀 무거워요. 응, 여기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는 싹 다 뺐어. 가벼워요. 몸은 되게 가벼워요 지금. 이제 머리 쪽. 네, 머리는 아직 조금 무거워서 내가 지금 머리 할 거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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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하! 옳지. 옳지, 옳지, 그거. 응. 나왔어요. 옳지. 그대로 얘기해요. 또 하면 돼. 몽롱한 거는 있어, 원래. 몽롱한 거는 기본이야. 약간 이렇게 막 뭐가 누르듯이 약간 찌개듯이 했는데 지금 그건 없고 그냥 약간 어지러운 정도. 그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느낌이. 그거 말고는 없어. 지나면서 사라지는. 지금 돌아가게 되면 네. 추워질 수도 있고 네. 몽롱할 수도 있고 네. 약간 어지러울 수 있고 잠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돼요. 네. 일단 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넘기는 게 계속 집에서 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네. 찌꺼기 부분 그 얼마든지 하세요. 네. 얼마든지 그걸 뱉어낼 때마다 맑아지고 이제는 그 힘은 지녔어요. 본인이 네. 스스로 뱉을 수 있는 힘.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조금 흐트러지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렇다면 미리 연락을 하세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따라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진행을 네. 했는데요. 네.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생각보다 의지가 너무 강했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진행이 잘 됐다 이 말씀이세요? 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뱉는 게 뭘 뱉는 거예요? 옷구슬처럼 아까 본인이 그러잖아. 뱉었어요. 이건 뭔가 달라. 아... 구슬처럼. 제 눈에는 반짝거려요. 구슬처럼. 힘들게 하는 네네네네네네. 그건 아주 크게 덩어리로 나와요. 아 근데 이게 정말 혁신적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제까지 너는 신줄이야, 너는 신가물이야라고 했을 때 네. 진짜 이게 인터넷 용어로 네. 가불기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가불기, 외통수. 안 보이는데 그분이 기라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화도 나죠, 선생님. 네, 그래서 그때 나하고 똑같아. 보다가 제가 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신의 제자가 됐어. 근데 옆에서 배우는 거 뭔가? 배우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은 일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네. 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되게 좋은 구실이 생겼다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항상 가불기에 걸렸던 네네네.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뭔가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응. 선생님을 보면서 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응. 도와줄 수 있겠구나. 선생님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자, 빛 그 자체 브라보. 제보자님이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였대요. 네. 신이라는 거. 남들은 다 나한테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응.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응. 여기저기 다 물어봐도 응.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대요. 응. 그래서 제보하게 된 거고 응. 지푸라기를 잡고 싶었는데 우리 쪽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응. 선생님이 그냥 나와주셔서 응.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응.
이 사람의 삶을 새롭게 선생님이 개척을 해주신 거거든요. 넌 해도 된다. 충분히. 그건 진짜 선생님 대단한 거예요. 감동입니다. 우리 김혜옥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그저 빛이라고 생각하고 비태옥 선생님에게 수고했다는 박수 함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떠세요? 되게 가벼워요. 되게 머리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되게 신기해요. 지금 초반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목소리도 많이 뭐라고 해야지 막혀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솔루션이 끝나고 나니까 기분도 너무 상쾌해지고 목소리는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들었을 때 약간 텐션이 업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약간 그래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선생님께서 없던 계획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딱 나오셔가지고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보자님이 안 될 거였는데도 일단 내가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내가 뒷감당이 안 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해결까지 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보자님께서 또 잘 따라와 주셨고 마무리했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혹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전에는 약간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리면서 되게 잡념도 많고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거든요. 몸도 엄청 무겁고 항상 어깨 쪽이랑 허리랑 엄청 무겁고 머리도 막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잘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 머리도 약간 맑고 그리고 잡념도 없고 되게 가벼워요. 아프지가 않아요 지금은. 얼마 전에 저한테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당직히 하고 며칠 지나서 네네. 몸이 너무 아프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부적 써준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칭칭칭 감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제가 나쁜 짓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저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을 못하게끔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아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제가 몸이 많이 아팠나 봐요. 그 부족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부족해서 아팠을 거예요 하면서 부족 보여주는데 네. 너무 너무 놀라워서 앞으로 근데 잘 사실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우리 제보자님께서 항상 뭐 잘 헤쳐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똑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다시 그 상황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겨내야겠다가 아니라 뒤에는 우리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눈웃음도 잘 치고 완전 끼쟁인데? 저 원래 이런 성격인데 사실 오늘 인터뷰 이제 하기 솔루션 받기 전까지는 거의 그냥 이제 바닥 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솔루션에 대해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100%다, 200%다 뭐 이렇게 확신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에 지금 100%를 맞추려면 제보자님이 이제부터 나머지 99%만큼 잘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 솔루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